자, 여섯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서울에 좋은 대학이 밀집되어 있어 졸업 후 직장을 못 구해도 그대로 머물러 있더군요. 지방 상견례 1인 가구 증가하고 있어요.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서울에 좋은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서울에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못하거나 노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지방에 있는 대학교 나온 사람은 좀 낫습니다. 나은데 이제는 무조건 인서울 나왔다고 무조건 취업이 잘 된다? 그렇게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특히 문과생들은. 제가 그동안 이제 이 진로 관련 고민 사연도 많이 받았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름만 들면 알만한 좋은 대학교 나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예, 있었어요. 참고로 가장 최근에는 우리가 알만한 대학교 중에 탑클래스 이제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분도 문과였거든요. 근데 그분도 직장 걱정을 합니다. 직장 걱정을. 물론 그분들은 이제 정말 좋은 데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 무조건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출세가 보장되고 그런 세상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좋은 대학교 나오면 출세 확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무조건 다잘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보면 그 지방에 서울로 상경한 사람들 중에 인서울대학 안 나온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인서울대학. 그러니까 지방대 나오고 서울로 가는 사람도 있어. 근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서울 갈수 있다고 쳐요. 근데 막상 서울로 갔으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서울로 가기만 끝나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어요. 아마 제 방송을 지방에서 짐 싸들고 서울에서 올라가서 자취하시는 분들도 볼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내 입장이 묻고 싶어요. 뭐 나름 사정이 있어가지고 서울 올라왔겠지만 정말 서울에서 잘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서울이 잘 산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는데 이것저것 다 떼고 매달 한 100만 원 이상 모은다. 그러면 뭐잘 산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열심히 살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근데 돈은 버는데 모이는 걸 놓고 그냥 한달 그냥 연명하는 삶. 그렇게 사는 분들이 좀 있는 걸 아는데 과연 그렇게 산다고 하면 잘 산다고 볼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쁜 분도 있을 겁니다. 네가 뭔데 서울 자취하는 거 함부로 평가하냐? 예, 맞습니다. 뭐 기분 나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장 다니고 돈을 벌면 당연히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아야 뭔가 좀 보다 나은 희망이나 꿈을 꿀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일을 하는데 그 생활비나 먹고 사는데 돈다 나가서 모이지 않는다면 이것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적당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아. 진짜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 중에 많을 겁니다. 지방에 상경 여자분들 중에. 왜냐하면 서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금을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임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있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임금을 많이 주는 직장은 소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수만. 서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단이 없습니다. 공단이 아예 없어요. 보통 사무직과 서비스, 그 IT 기업이 밑집한 곳입니다. 서울에도 좋은 직업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럼 좋은 직업만 있을까요? 오히려 좋지 않은 직업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그 중소기업 사무직 연봉 같은 거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나 이제 잡코리아 가시면 서울 중소기업 사무직 연봉 나오거든요. 검색하면. 보통은 3천만 원 위로가 없습니다. 보통 한 2600에서 아무리 많이 2800입니다. 2800. 그럼 세금 떼면 한 200이에요, 200. 200에서 한210 언저리. 왔다 갔다. 서울에서 이제 자취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이 진짜 물가가 엄청 비쌉니다. 지방은 좀 차원이 다를 정도 비쌉니다. 물론 지방도 비싼 곳 있겠지만 서울은 특히나 먹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방세, 관리비 다 비쌉니다. 택시비도 비싸고 그런 거 감당하려면 월급을 적게 벌어가지고는 사실 미래 구상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서울에 자취하는 분들 중에 돈을 막 괜찮게 버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정당 서울은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서울에서 이렇게 괜찮게 사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서울에서 이제 어영부영하다 나이만 까먹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 모이는 것도 없고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는 사람들 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무조건 지방에 일자리가 없다. 서울에 일자리가 많다.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올라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진짜로.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분명히. 좀 올라간 사람들 중에. 분명히 살아가면서 지금 간당간당한 사람도 있거든요. 서울도 지금 보면 뭐 만약에 일자리가 많다고 보기 힘들어요. 서울도 요즘에 중소기업 보면 확실히 예전부터 달라진 게 뭐냐면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정규직 잘안 뽑아요. 그럼 어떻게 뽑냐? 뭐 파트타임 뽑는다거나 아니면 계약직 뽑는다거나 아니면 파견직을 뽑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만 쓰고 내보내는 거죠. 그런 일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알바 자리도 예전에 비해서 많지 않아 이게. 그리고 알바도 요즘에 장시간 동안 고용 안 시키죠. 뭐 제가 봤을 땐 지방에 서울로 가는 사람 중에 정말 괜찮은 직업군에서 일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서울에 살긴 하는데 어떻게 꾸역꾸역 이제 그냥 뭐 버는 돈으로 어떻게 그냥 한달 나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어차피 그런 분들은 결혼 못 해요. 장담하는데 결혼 못 합니다. 그럼 결혼 안 하고 이제 쭉 혼자 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과연 그걸 괜찮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서울이 답이다. 무조건 지방은 답이 없다. 지방 문제가 많다. 뭐 서울은 문제가 없어 그러면? 아니 어떤 지역 문제가 없고 어떤 지역 문제가 많고 꼭 그런 식인가? 우리 서울이 문제가 더 많지 않나? 각종 범죄도 많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많은 곳 아닙니까? 물론 돈 많으면 정말 살기 좋은 것도 맞지만 그런 돈 많은 분들은 정해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절대 다수의 사회 초년생들은 돈이 없고 그래서 마냥 무조건 서울이 일자리가 많다는 생각으로 그냥 무턱대고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서울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서울에서 어떤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능력이 좋은 사람은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고만고만한 사람들, 애매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울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역시 거주자인데, 지인들 중에 대학 졸업 후 서울로 취직했다가 자취하면서 월세와 생활비로 월급 다 쓰고, 돈한푼못 모아 다시 고향으로 내려온 사람들 몇 있습니다. 차라리 광역시에서 월급 좀 적더라도 내려와서 돈 모으며 사는 경우를 좀 봤습니다. 광역시 끝도 살만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광역시도 살만하죠. 근데 광역시 주변에 사실 좋은 일자리 많이 없어요. 이게 크죠, 사실. 뭐냐면 물론 지방에 사는데 서울로 올라가는 데 이유가 있어. 보통 광역시 쪽에 이제 일자리만 있으면 웬만하면 이제 눌러앉아 있을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광역시 근처에 일자리가 사실 막 그렇게 썩 좋진 않아 이게. 예. 비단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부산이나 대전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면 있잖아요. 꼭 광역시 안에서 일자리 구할 게 아니라 광역시 주변 있죠, 주변. 주변에서 일자리 구하면 좀 답이 나오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대구면, 대구 안에 일자리 잘 없다는 거 사실이야. 그럼 대구 외곽으로 가가지고, 저 달성군이나 아니면 이제 칠곡구미, 경산,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범위를 확장시키면 그래도 희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광역시 사는 분들 무조건 광역시 안쪽에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멀리 보라는 거지, 멀리. 약간만 좀 밖으로 이제 보라는 거지. 광역시 쪽에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광역시 안에만 볼게 아니라 광역시 좀 외곽으로 좀 나와서 보면 그래도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취해 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주거 비용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서울 같은데.
물론 지방 일자리 좀안 좋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제조업 나름입니다, 이게. 제조업은. 물론 그런 제조업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지방인 사람들이 서울 가려고 하는 이유가 공장에 하기 싫어가지고 현장에 하기 싫어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현장에는 그래도 잘만 보완할 수 있거든요. 발상을 좀 바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무직 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미어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같은 데는 단 사무직만 해가지고 절대 타산이 안 나와 이게. 그러면 좀 발상을 좀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올라가신 분들, 내가 지금 그러니까 산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서울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돈 얼마나 모았고 매달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도 냉정하게 보세요. 열심히 살고 잘 모으고 있으면 서울 살아도 돼요. 근데 살기는 하는데 뭐 돈은 모이지 않는다면, 아니면 서울의 어떤 물가나 이제 월세 부담이 좀 심하다면, 이 서울에 사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